반갑습니다. 배성철 소장입니다. 유튜브를 지금 한동안 못했죠. 지금 한달 가까이, 오늘이 요 날짜가 1월 16일이니까 지금 정확히 딱한달 됐어요. 한달 동안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상을 사실은 보는 분들이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뭐 지금 구독자가 한 600분 넘게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제 영상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뭐 계속 모니터링 하고 계신 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올라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이 없었는데, 가끔씩 저희 카페 회원분들이나 아니면 뭐 쪽지나 메일을 통해서 안부를 묻거나 아니면 영상 언제 올라오냐고 또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난달, 지지난달, 11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도 정기적으로 좀 올려봐야겠다라고 맘먹고 계속 제작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12월 달 되면서부터 사실 생각이 되게 많아졌어요. 생각이 되게 많아진 이유가, 요즘에 특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경제 관련된 분야잖아요. 경제 관련된 비즈니스, 경제 관련된 이제 그쪽 카테고리인데, 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은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하면, 충분히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제 유튜버에 뛰어드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 너무 안타깝게도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정말 잘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10월, 11월, 12월을 거쳐오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정말 좋은 경제 관련 유튜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한 1차 멘붕이 왔어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여기서 살아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그만해야 되나? 하면서 계속 그 정말 잘하시는 분들, 경제 유튜브를 하시는 그분들의 내용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분들을 상대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요. 제가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저는 둘 중에 하나는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정말 뛰어나거나 아니면 다르던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하는 것, 그리고 아니면은 남들보다 좀 다른 것, 다르지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선 어떠한 컨텐츠를 다뤄야 하고 어떻게 가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한 거죠,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거를 정확히 기획을 다 짜놓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영상을 올리는 건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리고 저도 그 영상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아웃라인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경제 유튜브를 하시는 다른 분들보다, 다른 전문가분들보다 사실은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에 경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많습니다. 책몇 권씩 쓰시고 뭐 학자 출신에, 박사 출신에, 뭐 명문대 나오시고 이제 이런 분들이 영어 원문 해석하면서 이렇게 막 내용을 전달하시는 걸 보면 저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에 비해서 그런 분들과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잘할까를 고민을 해봤더니 저는 좀 많은 경험을 갖고 있더라고요. 2002년도부터 지금 2019년도, 오늘 1월 16일까지 계속 투자 관련된 컨설팅 업무를 보고 있고 거의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컨설팅을 진행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실제로 성공한 많은 케이스들을 봤고, 또 실패한 많은 케이스들도 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조언을 많이 해줬고, 그런 조언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유튜브에서 따로 활동을 하고 계신 어떤 경제 유튜버를 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 비해서 내가 좀 차별화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이 실제로 투자를 해서 굉장히 부자가 되신 분들은 많아요. 많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이 굉장히 뛰어난 것도, 저도 그분들의 팬이 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좋은 지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한 어떤 그런 이력이나 노하우는 제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지금 다시 기획을 하고 또 사람을 알아보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책을 읽고 예, 지식을 쌓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주말에 싱가포르로 넘어가서 여행을 좀 하고 다음 주에 넘어올 예정인데 다음 주에 넘어와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은 그럼 너무 또 텀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좀 소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요 내용이 제 고민이 다 끝나고 기획이 다 마무리가 되고 하게 되면 정말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좋은 영상으로 좋은 좋고 알찬 내용으로 예. 그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